그게 포렌식에 나왔잖아 이 새끼야.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패턴을 집어넣고 조작을 한 게 너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런 놈이 이거 못하겠어요? 이 서버에다가 ADB 프로그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삭제하거나 증거인멸 했겠죠. 여기 보시면 자 당원 게시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 입장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선거, 민생 사안 등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한동훈이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완전 무슨 또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수가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에 힘을 모아서 이재명이를 1년 받을 걸 2년 받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집회도 하고 힘을 모아야 한 이 시기에 누가 방해하고 있죠? 이놈이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에게 힘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놈이 지금 이렇게 당원 게시판 논란 일으켜놓고 눌르랄라 지금 뒤에서 이재명한테 전화해 태용 나 잘하고 있지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놓고 대통령실 협박하면서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더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되게 되니까 얼마나 지금 힘을 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재판에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갖다 2주 동안 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재판하고 딱 맞물려 있어요. 그 기간이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고요. 그래놓고 한동훈이 말하는 거 보세요. 지 얘기라고 자빠졌어요. 우리 보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재명 선거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이슈를 덮거나 말 잘했지 한동훈 이놈이 이재명 이슈를 덮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놈이 이 짓거리만 안 했으면 지가 아 핸드폰 두고 입주 나 이거 아니라는 거 밝히고 관련자들 잘못된 놈 고소고발 딱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야. 2주 동안 지금 이재명 재판 김혜경 재판 그 기간 때 이슈를 덮기 위해서 당원 게시판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놈이 지금 한동훈이라고요. 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이게 비단 한동훈의 잘못이 아니다 이걸 떠나갖고 여지까지 대통령실을 저격했던 것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중요한 시대 지가 알고 있네. 이거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네가 껌껌이 고소고발 잘하는 새끼가 무슨 거의 달인 명인 새끼가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판단으로 자기가 이렇게 대응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냥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거를 2주 동안 이지라 했다라는 거는 이재명에 대한 기사로 막 쏟아져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이슈를 덮어주고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일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새끼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두 정권의 보수 인사를 싹 때려잡더만 지금은 당대표로 들어와가지고 이재명의 재판을 이슈를 덮어주고 있어요. 새끼가 이놈의 목적은 그거야. 지금 지가 무슨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다? 너는 그냥 껌껌이 니 좀 거스르는 게 있으면 다 일반 국민이고 유튜버 고소고발 하잖아 새끼야. 왜 아래 쳐다보고 있냐니까.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게 이슈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인데 니가 이슈를 덮고 있어 새끼야. 지금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재명 재판에 2주 전부터 힘을 써야 되는데 네가 딱 2주 전부터 이 당원 게시판으로 자중질환을 일으켜갖고 분란 일으켜갖고 보수들이 힘을 지금 4분의 1로 빼고 있잖아 새끼야.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 너도 대응할래? 이재명도 대응할래?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 너만 나가면 끝나는 거야 새끼야. 너만 구속되면 끝나. 야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이 한동훈이 인터뷰 내용 있고 이 워딩이거든요. 아주 웃기잖아요. 이놈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돕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그 재판 이슈를 얘가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갖다가 아가리를 쏟아내고 자빠졌네. 국민들 얼마나 바퀴벌레를 보고 있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죠. 한동훈 대표 덕분에 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요 이슈로 지금 뭐 일주일에 뭐 20건 정도 인터뷰를 방송에 출연하나 봐요. 그래서 뭐 돈 얼마 버네 많으냐 얘기하는데 그건 비본지니까 내가 뭐 따질 이유도 없고 묻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사과하고 인정하면 제가 이렇게 바쁘지 않을 텐데 오늘도 사실상 자백을 했죠. 가족이 아니다. 이 여섯 글자를 끝내 말하지 못한 건 저는 자백이라고 봅니다. 맞죠? 그래서 덕분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하게 됐다. 그렇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이재명 재판에 대한 이슈를 한동훈이라는 놈이 지금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앵커가 장해찬 전 최고에게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고 봅니다. 이릅니다. 가족 누구예요? 그랬더니 진은정 변호사가 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랬어요. 유인이요? 그랬더니 네. 근거는
자, 아까 장해찬 전 최고가 그 근거는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대표처럼 건건이 대응하는 사람이 아내의 사진과 실명이 계속 언론에 거론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것만 건건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니라는 말도 못하는 게 사실상 자백이라고 보고 있다.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순간 제가,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제기한 모든 의혹 가족이 썼다가 허위인지 아닌지 밝혀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하라 그랬잖아. 지금 SK 채태원에 저를 고소했지만 이제 법적 대응을 제가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 국민의힘당이 한동훈을 비호하고 좌파 정당도 아닌데 우파 국민들이 거의 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이내 한동훈을 비호하면서 한동훈이 직접 고소를 못하고 고발을 할까요? 고소를 해버리면 특히 또 고발을 해더라도 고발은 지금 협박성일 거야. 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팩트를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수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증거 인멸했다면 포렌식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해야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땠습니까? ADB라는 프로그램을 그 태블릿 PC에 집어넣고 L자 패턴도 심고 뺄거 빼고 이 지랄 연병을 했던 놈이 이 범죄자 한동훈이에요. 검사가 어떻게 이 중범죄자들이 쓸만한 사기꾼들이 쓸만한 이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감옥에 넣으려고 일부러 포렌식에서 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포렌식 하면 진실이 밝혀지니까 ADB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먼저 불법적으로 심어놓고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 새끼 또 ADB라는 프로그램을 불법 프로그램을 집어쳐놓고 서버에 있는 댓글을 다 삭제하고 증거 인멸했을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 이 새끼야. 내가 이 몇 년을 방송해서 네가 이렇게 ADB라는 프로그램을 태블릿 PC에 심어놓고 그게 포렌식에 나왔잖아 이 새끼야. 네가 태블릿 PC에 ADB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L자 패턴도 원래 없었는데 JTBC하고 맞추려고 원래 지문인데 그거 날려버리고 패턴을 집어넣고 조작을 한 게 너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런 놈이 이거 못하겠어요? 총선 백서를 조작을 하고 전직 대통령을 갖다 두 명을 대법원장을 집어넣고 조작으로 탄핵을 시키고 했던 놈인데 이 서버에다가 ADB 프로그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삭제하거나 증거인멸 했겠죠. ADB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거를 심어놓고 조작질을 하면요. 포렌식을 하면 복원이 안 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태블릿 PC에는 ADB 프로그램을 심어놨던 게 포렌식에서 나왔어. 아가리 열어봐. 야, 넌 나 고소하면 내가 그거 다 들고 나서 기자회견 할까봐 고소 못하잖아. 야, 그러니까 남들 시켜서 신의 한 수로 고발하니 빵식을 고발하니 야, 그 지랄하고 자빠졌지. 국민의힘당 니놈들이 새끼야 지금 좌파 정당이야? 우파 정당이야? 아주 웃기들은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